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림, 바이오니아, 롯데렌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SL바이오닉스, 명신산업, KH바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에코프로, 롯데렌탈, 카카오뱅크, KC피드, 영화테크, 하림, 펄어비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엑세스바이오, YES24, 롯데렌탈, 천복, 하림, 크래프톤, 현대일렉트릭까지 올라왔고요. 카카오뱅크는 MTN에 또 들어있네요.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렌탈, 크래프톤, 그리고 천복, 하림, SK하이닉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인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폰, 네. 삼성의 갤럭시 Z 이제 G 폴드 3하고 이제 G 플립 3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지금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예약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서버도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좀 삼성전자가 또 한번 스마트폰에서 좀 큰 판매고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사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폴더블폰을 다양하게 출시를 했지만 사실 성적표는 되게 초라했거든요. 작년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폰이 출하량이 300만 대가 안 됐어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이긴 한데 사실 1년에 스마트폰이 한 10억 대 정도 시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200만 대, 300만 대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겠죠. 근데 올해는 일단 전망은 되게 좋습니다. 한 700만 대까지는 출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성공을 해버리면 중국도 중국이지만 애플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1500만 대 정도의 시장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은 단가가 그 보통 한 200만 원에 근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싼 그 스마트폰 단가의 최소 5배 이상. 너무 비싸죠. 예, 엄청나게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부품사도 좋죠. 부품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팔렸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인데 KH바텍 같은 경우 이제 거기 들어가는 힌지입니다. 이렇게 이음새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폴더블폰은 접었다 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힌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2분기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G 폴드 3 또 갤럭시 Z 플립에 일단 다 들어가기 때문에 KH바텍의 좀 어떤 주가 상승도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흥행에 실패한다면 또 주가는 부러지겠지만 워낙 그동안 주가가 안 가가지고 주가 레벨 자체로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까지는 들고 간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KH바텍은 좀 바라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가격은 살짝 인하했지만 하드웨어에는 업그레이드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오늘 KH바텍 관련해서 1%, 거의 2% 가까이 빠지는 눌림목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성장성은 계속해서 볼만하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22,25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뭐 카카오뱅크는 뭐 너무 이제 다들 잘 아실겠지만 저는 이제 좀 그래도 약간은 좀 지금부터는 너무 흥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은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주가 좋은 거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왜 좋은지도 알고 있고 실적도 좋죠. 거기다가 MZ세대가 카카오뱅크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엔 당연히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소비를 주도하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결국 카뱅을 쓴다는 건 향후 성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고 기존 은행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쨌든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뭐 PER 기준으로도 100배가 넘어섰고 PBR 기준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보통 은행주들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배도 못 받거든요. 지금 0.4배, 5배인데 카카오뱅크는 7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의 10배가 넘는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플랫폼 또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내일 MSCI 지수에 편입이 돼요. 예. 종가에. 그래서 지금 이제 편입을 앞두고 요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까?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좀 담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벤트가 내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좀 내일부터는 주가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정부의 좀 대출 규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이제 정부에서 5에서 6%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근데 7월까지 이렇게 그 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3.8%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5에서 6% 정도라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누군가가 좀 기여를 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 대출 총액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은데, 1월에서 6월까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지금 19조 원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증가 금액이 3.8조 원이 늘어났는데,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증가 금액이 3.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대 은행이 3.8조 원을 늘렸는데, 카뱅 혼자서 3.1조까지 늘려버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대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출 성장이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인터넷 뱅크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웠는데, 은행에서 거기를 또 걸고 넘어지면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알고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카카오뱅크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상승 탄력을 계속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MSCI 뭐 지수 편입이라든가 정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 이런 리스크들도 생각해볼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카카오뱅크 오늘도 4%대 또 강세 흐름이긴 하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롯데렌탈입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 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관심들 가지실 텐데, 크래프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롯데렌탈도 물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예. 예, 국내 대표 이제 자동차 렌탈 회사고 1등 기업이고, 요새 모빌리티 뭐 공유경제 해가지고 수혜를 받고, 또 요새 중고차 가격 많이 올라가서 수혜는 있는데, 다만 이번에 공모주 청약에는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처럼 경쟁률이 되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매력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한 30% 정도가 시중에 좀 유통되는 물량이고, 다만 제가 롯데렌탈의 성장성이나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 회사 자산이 한 5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부채는 4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 3조 원 정도가요,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 부채라 그러죠. 차입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내가 돈을 벌건 못 벌건 간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부채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너무 많으면 배당을 줘야 되거든요, 돈 벌어서. 근데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도한 부채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투자 매력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모가는 미치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이 좀 속이 시리실 텐데, 어쨌든 롯데렌탈의 뭐 성장이나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팩트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 리스크에 대한 좀 부담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렌탈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이 흥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거예요. 예. 시총이 커요. 예. 근데 롯데렌탈은 시총이 지금 2조 언더거든요, 아래인데. 이러면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코스피 200 지수 안에서 코스피 50위까지 순위를 매겨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코스피 50인 시총이 얼마냐면 7조 원 정도 돼요. 턱없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수급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 관심 크게 받았던 종목들은 상장 초반에 좀 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크래프톤과 좀 비교하시면서 롯데렌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장성이 있더라도 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롯데렌탈 오늘 변동성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57,10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